자, 시작할게요. 조세 파트부터 보시면 될 거예요. 13페이지 펼쳐주세요. 조세와 귀착. 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인트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텍스 관련해서는 뭐 늘상 자주 간평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거기 물품세에 대한 귀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생산자한테 세금 때렸을 때 이걸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넘겨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누가 실제로 부담을 하는가, 그걸 이제 귀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량세와 종가세 나와 있는데 그건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우리가 종량세는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라서요. 우리가 단위당 상품에 뭐 100원씩 세금을 때리면 공급곡선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종가세는요, 이제 가격에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이 이제 이렇게 좀쌀 때는 100원일 때는 이게 뭐10%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원에다가 10% 세금 때리면은 100원 올라가는데, 100원에다가 10% 세금을 때리면 10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100원, 얘 10원,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에서는 거의 다 그냥 종량세만 잘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 세금을 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소비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 이 생산자예요. 그랬을 때 정부가 이제 세금을 여기 펑 때리게 되잖아요. 그럼 생산자한테 때렸다고 합시다. 택스를 때리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야, 니가 내. 이렇게 한다고. 소비자가 만약에 힘이 세면 됐어, 니가 내.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떻게 점심을 드셔 같이 먹었어요? 닭도리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뭐 n분의 1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서로 이제 힘이 만만하게 되면은 반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생산자가 힘이 되게 센 거야, 그러면 소비자한테 다 전가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 누가 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하는 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 힘이 세 이렇게 되면은 이힘 세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체 탄력성이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할 수 있는 대체재가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배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가격이 올라가도 그대로 다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선택 대상이 많으면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국내 소비자랑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가격 차별할 때도 얘기합니다.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랑 이렇게 있을 때 현대 자동차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국내 소비자랑 현대 자동차와의 바게닝 파워에서는 누가 힘이 세냐면 현대 자동차가 힘이 세요. 그럼 뭐너 우리 현대 거안 사면 뭐딴거살거 있어? 걸어 다니는 것밖에 더 돼? 이럴 수 있는데, 해외 소비자들과 대결을 할 때는 소비자한테 오히려 꼼짝 못 한다고요. 이제 퀄리티로 승부를 못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가격마저 비싸다? 그러면 해외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거니까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은 다른 선택 대상이, 대안이 없어요. 선택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현대 자동차밖에. 그러면 이제 담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탄력성이 작아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해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 안 해도 이거 마크, 비슷한 마크도 있잖아. 뭐 H 좀 약간 기울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대안이 많아요. 꼭 현대 거안 해도 돼요. 대안이 많게 되면, 가격을 좀만 올리게 되면 얘네들은 아유 안 샀고 니네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이 커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정부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부가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렸어요. 생산자에게 택스를 부과시. 자, 만약에 생산자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은, 생산자가 힘이 세면
자, 이걸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떠넘깁니다. 야, 이거 가격 세금 폭탄 맞았어. 휘발유 가격이 비싸졌어. 뭐 인건비 상승으로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가격 그래서 올립니다.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맛집인 식당 이래서 고객들이 많이 오는 데서는 그런 식으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데, 맛이 없는 식당이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 가깝고 지금 가격이 싸서 가주는데 가격도 올려? 그럼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면은 오히려 물건이 훨씬 더안 팔리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힘이 세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요. 소비자에게 전가. 말 문제일 때는 이 탄력성 가지고 이 조세 부담의 전가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그래프로 뭐 하는 것보다도 말 문제로는. 자, 근데 만약에 택스를 부과했는데 생산자가 힘이 약하면, 소비자가 힘이 세. 생산자가 힘이 약하면 가격 인상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 인상을 못 시키니까 생산자가 그냥 더 많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어요. 쓰진 않을게요. 이것만 보시면 되니까. 자, 우선 고정도 하시고 다음 페이지 뭐 그림 가지고 다시 볼게요. 다음 3번 볼게요. 물품세 납세 의무가 소비자한테 있는 경우랑 생산자한테 있는 경우 나눠서 좀 보긴 할 텐데요. 3번 보시면. 자, 우리가 택스라는 이제 폭탄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이게 만약에 생산자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생산자에게 부과되면, 그리고 소비자한테 부과가 됐다고 할게요. 소비자한테 세금 내라고 해요. 자, 생산자한테 만약에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세금만큼, 예, 자기가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네, 코스트가 증가하는 걸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는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뭐냐면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가 이건데, 세금 폭탄 맞게 되니까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감소해요. 베네핏이 감소합니다. 감소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살짝 보시면 어차피 효과는 똑같다라는 걸볼 건데요. 자, 이게 생산량이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코스트가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택스라는 폭탄이 부과가 되면 비용이 증가하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택스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아이스크림입니다. 수요자한테, 소비자한테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얻게 되는 편익을 나타내는 베네핏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익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나타낸 그림이 밑에 그림 나와 있습니다. 물품세 귀착이 소비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100원만큼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다음 물품세 부담의 부과의 법적 귀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제로 누가 부담합니까는 경제적 귀착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경제적 귀착이 실제적인 진짜 귀착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은, 자, 우리 그 밑에 그림 한꺼번에 그릴게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는 거죠. S1. 그래서 균형점이 0, 1, 점점점점점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량은 감소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가격이 이거였어요. 이게 이제 500원 이렇게 있었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피소 이렇게. 그다음 생산자는 이 100원만큼 세금을 내고 자기가 가져가니까 이게 피생,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560원이고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460원 이렇게 되고, 요 차이가 택스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 잘 체크해서 넣어두시면 돼요. 택스는 지금 100원 이렇게. 자, 만약에 이게 소비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011을 찾으시면 되는데,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점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내니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크기는 여기 460원만큼 생산자한테 내는데 100원 세금 부과해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 560원.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이동, 소비자한테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하방이동. 그렇지만 실질적인 귀착은 012, 요거 세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에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 시험 보실 때는요, 하나만 하세요. 헷갈리시면 그냥 저는 그냥 공급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해서 그냥 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정확하게 그리려면 수요 곡선을 하방 이동하는 걸로 그려야 돼요. 이런 것도 역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내는 가격, 그다음 소비자 잉여 감소하는 거, 생산자 잉여 감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띵 나와 있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 귀착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귀착 밑줄 치고요. 실질적 귀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진짜 귀착이에요. 얘가 실질적인 진짜 귀착이에요. 진짜 귀착. 형식적인 귀착이 이제 법적 귀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그 참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조세가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A, B, C, D, E, F 나와 있는데, 그것 좀잘 별표해 주세요. 시험 문제는 그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을 A, B, C, D, 여기가 E, F 이렇게 있죠? 자, 소비자 잉여는 조세 부과로 인해서 얼마나 감소합니까? 거기 다 나눴는데, 택스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변화한 크기 한번 볼게요. 소비자 잉여의 감소 크기는 자 원래 ABE가 소비자 잉여예요. 그거 찾으셨죠? AB인데 그 다음에 A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B와 E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칠할게요. B와 E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크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 이렇게요. 소비자 잉여 감소 크기. 생산자도 잉여가 감소합니다. 생산자 잉여의 변화, 이 델타는 변화 크기예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의 변화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생산자 잉여가 원래 CDF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 난 나머지 C와 F만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 마이너스 F 이렇게 돼요. 근데 정부가 가져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책에는 그냥 오리지널 다 얘기한 거고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네, 거기 나와 있는 B와 C만큼이에요. B와 C만큼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은 요 크기가 되는 거죠. 그쵸? 색깔을 하얀 색깔로 할까요? B와 C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약간 지저분해졌는데, 이 오각형에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 직사각형 면적만큼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얘와 얘 지워지고, 얘와 얘 지워지고, 예, 마이너스 2, 소비자 잉여의 일부는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는데, 2만큼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F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해서 데드웨인 로스 또는 이거를요 우리가 초과 부담이라는 말을 써요. 익세스 버든이다라고 해서 초과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세 파트에서는 자 초과했어요. 뭘 초과했습니까? 하면은 정부의 조세 수입은 이만큼 B와 C만큼 거쳤는데 정부는 뭐 9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부담을 진 사람은 100만 원 냈대. 근데 중간에 90만 원밖에 정부는 못 받았대. 그럼 나머지 10만 원 어디 갔습니까? 뭐 중간에 흘리거나 누가 빼돌렸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만큼을 초과 부담이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과 부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데드웨이 로스. 그래서 이 면적 구하는 거 그게 자주 나오니까 이 그림이 이미지의 머릿속에 착착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4페이지에 가격 탄력성과 조세 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 소비자 곡선, 수요 곡선 이동하는 거 말고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 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저분해서 여기다 한번 다시 그립시다.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두개 평행한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렇게 평행하죠. 그래서 위에 두 개만 잘 보세요. 우리 이것도 기본 강의 때 그거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수요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다 할게요. D 완만해요. 자, 그럼 이게 수요 곡선이 완만하니까 소비자가 가격 탄력성이 커요, 작아요? 기울기의 역수니까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성 크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힘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곡선 이렇게 그립니다. 예, 우리가 출발할 때 조세부가 저는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때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팔라요. 가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뭐야? 탄력성이 기울기 역수니까 작아요. 그래서 탄력성이 작아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뭐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소비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0, 1, 2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점 내려 그리면 여기가 2, 이렇게 돼요. 초과 부담의 크기는 요 삼각형인데, 보시면 초과 부담은 좀 작습니다. 작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내는 부담은 여기 0을 기준으로 볼게요.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가 500원으로 시작되어 있으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여기에요. 점점점점점 얼마로 할까요? 580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580원 소비자한테 내라고 한 다음에 100원을 정부한테 갖다 바쳐야 되니까 480원이 생산자 손에 돈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가 80원 부담하고 생산자는 20원 부담하고요. 그 합쳐서 100원이 돼야 돼요. 자, 파란 색깔을 기준으로 볼까요? 파란 색깔인 경우는 0, 1, 2 해서 이게 좀 실갱이를 많이 버렸네요. 그래서 거래량의 감소는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요. 이 삼각형이 언제 커집니까? 라고 하면은 요 높이가 똑같은 거 아세요? 이 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높이랑 요 높이는 똑같아. 근데 초과 부담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색깔은 요게 여기 나와 있는 Q 감소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Q 감소량이 좀 작으면 초과 부담이 좀 작아져요. 높이는 어차피 똑같은데 얘는 이게 Q가 감소한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Q의 감소량이 클수록 저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도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 소비자가 이게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할 때 소비자가 됐어! 안 먹어! 이렇게 되니까 달래는 거죠. 저기요. 가격을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20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가 받아가는 것은 520원 소비자한테 받은 다음에 정부한테 100원을 갖다 바친 나머지를 갖게 되니까 여기가 42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은 요거 그림 잘 그려놓고 잘 보시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가파를 때는 580원, 480원 이렇게 되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소비자한테 전 부담을 20원밖에 못 시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100원은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크게 변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정리할게요. 요걸로 합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이해되세요? 자, 생산자한테 세금을 부과했어.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려고 해. 그러면 가격에 민감하니까 소비자들이 아 됐어 나 안 사 이렇게 돼서 Q의 감소가 커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초과 부담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이걸로 하세요. 크면은 네, 소비자와 생산자랑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여기 20원,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여기 80원 이렇게 됩니다. 자, 반면에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팔러, 그럼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80원,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20원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Q가 많이 감소할수록 초과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 부담이 소비자가 힘이 센 거니까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말 문제일 때는 요 탄력성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자꾸 생각하셔서 탄력성이 크다, 기울기가 작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바로바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 뒤에 다시 또 할 테니까 우선은 요것만 잘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그림 4개 있잖아요. 위에 2개만 좀 잘 우선 염두에 두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물품세 초과부담과 관련된 크기를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보세요. 자, 초과부담이라는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데드웨이 로스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2번 초과부담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그 공식을 암기하시죠. 공식을 초과부담 익세스 버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거기 쉬운 걸로 볼게요. 그 그림 바로 밑에 2B는 네, 끝에 공식으로 암기하세요. 도출 과정은 넘어가시고 2분의 1 세율의 제곱, 탄력성, 이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PQ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가만히 보시면 초과부담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하면은,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초과부담은 얘가 세율의 제곱이에요. 세율에 비례한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제곱이라는 말에 좀 들어가야 돼요. 세율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요. 그리고 밑에 여기 보시면 탄력성에 또 비례합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아까 저기서 봤잖아, 수요의 가위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 완만할수록 저 삼각형이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탄력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PQ가 뭡니까 하면 PQ가 거래량이야. 그래서 상품의 거래, 그래서 거래액에 또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설명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세율의 제곱으로 비례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이 있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급 곡선은 수평으로 합시다. 공급의 탄력성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게 우상향해야 되는 건데 심플하게 그리려고 거기 수평으로 해놨습니다. S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텍스를 부과했어요. S 플러스 T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조금 더 가파르다고 할게요. 가팔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팔라요. 이렇게. 그 초과부담이 요만큼이 초과부담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일 때 파랑으로 할까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요. 그러면 초과부담이 이렇게 파란 색깔만큼이 발생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시요. 네, 탄력성이 얘는 크잖아요. 노란 색깔보다.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해요. 가격이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디맨드 곡선이 완만할수록 디맨드 곡선이니까 수요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크고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갔을 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해요. 이 노랑이보다 크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면 탄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여 네, 이렇게 돼서 초과 부담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세스 버드는 커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탄력성이 클수록 그만큼 쉽게 아, 나 세금 안 낼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초과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거 세율의 제곱 볼게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다 세금을 때렸어요. T만큼의 세금을 때렸어요. 그러면 초과부담이 요만큼 생기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세금을 두 배 때렸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2T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초과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0, 그 다음 1, 점점점점, 여기 2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있을 때 이 삼각형이 보시면 이 노랑이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렇게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게 된 다음에 뒤에는 거기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있죠. 일반화 경우는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마무리로 왼쪽 한번 볼게요. 보조금 지급 시 경제적 효과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조세 안에 모든 탄력성과 수요 공급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 보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뒤에 한 건데 한번 봅시죠. 자, 보조금은요, 서브시디가 되는데요. 자, 이게 마이너스 택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의 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더 싸게 해주는 것이죠. 자, 밑에 한번 그림 보시면 마이너스 조세니까 공급 곡선을 하방 이동시키는 걸로 하시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만큼 밑으로 내려간 걸로 보시죠. 네, 이해 가시죠?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비용이 증가해서 상방으로 이동하는데, 만약에 공급자에게, 생산자에게 하던 소비자한테 하던 똑같습니다. 생산자한테 왜 합니까? 생산자들이 이 물건을 잘 생산 공급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정부가, 야, 너좀 생산 좀 할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 보조해 줄게. 너 청년들 좀 고용할래? 아니면 장애인 좀 고용할래? 그럼 정부가 얼마 고용 보조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요.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011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걸 좀 보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원래 처음에 균형점이 여기죠. 점점점점점에서 아이스크림이 500원이야. 근데 아이스크림을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좋은데 이 기업들이 잘 생산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또 겨울이 오니까 아이스크림 생산을 잘안 해. 그래서 정부가 야, 아이스크림 좀 생산 좀 해. 정부가 돈좀 얼마 대줄게. 얼마 해줄 건데 개당 100원씩 정부가 지원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용이 하방 이동하니까 100원만큼 하방 이동하는데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싸질 거예요. 근데 그 이득을요, 생산자들이 소비자한테 다 가격 할인으로 안 주는 거야. 그냥 400원 받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소비자한테 눈치를 보는 거야. 일부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을 일부러 그렇게 다 100원 싸게 안 줘도 일정한 소비자들은 와요.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서 한 460원 정도로 가격을 깎아주는 거야, 대신. 여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소래니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46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500원이어가지고, 아, 추운 겨울에 아이스크림, 아, 뭘 먹냐 했는데, 460원이니까, 됐어. 빵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해요. 이렇게. 소비자가 내는 가격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번호가 1이에요. 011을 잘 찾으시면 돼요. 1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에요.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격을 조금 더 할인을 해줘.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500원짜리 하는 걸 소비자한테 460원에 팔았잖아. 그럼 생산자 어떻게 돼요? 아니, 손해지. 원래 500원 받던 걸 460원 받으니까. 근데 정부가 하나 팔면 100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라니까요. 이렇게. 소비자한테 460원 주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저 소비자한테 물건 하나 팔았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해서 정부한테 100원을 보조 받는 거야.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점이니까 560원 해서 기업이 수취하는 가격이 560원이에요. 이렇게요. 아셨죠? 이거 좀잘 보신 다음에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사실 그 작년하고요 올해랑 제가 봤을 때는 간평사 시험이 겁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작년도 어렵고 올해도 어렵고 매년 어려우니까 꽈락이냐 아니냐 하고 잘하는 사람은 또 원래 잘하니까 또 그냥 별로 그렇게 체감이 없고 물어보면 또잘본 사람은 그냥 작년에도 90점 올해도 90점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못본 사람은 작년에도 꽈락 점수 올해도 꽈락 점수 하니까 역시 또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수업 준비하는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막안 나오는 막 현시선호 이론도 나오고요. 올해 시험이 막 행동 경제학도 나오고요. 사실 장난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 간평사 시험 문제를 제가 학교에서 미시 경제학, 뭐 거시 경제학 할 때, 중간고사 때 그걸 주관식으로 내요. 객관식으로 있는 걸. 그럼 내면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애들도 이게 못 풀어요. 주관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뭐 회계학도 아마 그래. 회계학도 종강을 안 했다는 소문을 들리더라고요. 물어봤지. 도대체 넌 종강도 안 하고 경작보다 뭐 시간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요. 그래서 이 핵심 강의랑 회계학 같은 경우도 기본 강의 들으면 다 커버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응시자들도 조금 더 늘고 있고 아마 내년 되면 조금 더늘 거예요. 뭐 취업 시장도 안 좋고 하니까 시험이나 봐볼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 경쟁자들은 사실은 뭐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뭐 관련 없어. 내년 정도가 되면 모를까. 근데 일찍 기본 강의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야 이제 실 경쟁자고 의미가 있는 경쟁자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사실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별로 응시자가 늘어도 별 차이가 없긴 하겠지만 주최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요 인원수가 500명 또 올해 뭐한 2, 300명 늘고 그러면 우리는 상대평가 아니잖아. 회계사 시험은 상대평가거든. 절대평가 겸 상대평가니까 2차 시험 채점할 때 보면은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시험을 좀 쉽게 냈다가 만약에 1차에 대거 합격해버리면 하고는 좋겠지. 그러면 와, 2차생들 많아지니까. 근데 채점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올릴 수 있는 과목은 뭐 간단해요. 그냥 뭐 경작에서 난이도 안 그래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쬐끔 하거나 회계학도 쬐끔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그냥 알아서 또 꽈락의 늪에 빠져버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좀잘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시수도 뭐 작년보다는 그래서 늘렸거든요. 늘린 아니 뭐 비슷하긴 하다. 작년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경작도 보강을 좀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비슷해졌는데 이번엔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늘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핵심 강의도 그냥 좀 이렇게 잘 하시고 하면은 괜찮은데 안 그렇게 되면은 뭐 그냥 어려워요. 대책이 없어요. 그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안 돼요. 머리가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조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할까? 그럼 또 아마 이런 책을 찾아. 이렇게 얇은 책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뭔가 한 60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로. 제가 댓글은 그렇게 달겠지. 열심히 해보세요. 뭐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렀습니다. 포기하시고 1년 더안 한다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아, 저제 강의로는 기본부터 들어야 되니까 불가능입니다. 다른 학원이나 선생님 찾아보세요. 이렇게 댓글 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 가면은 얘기하겠지. 아, 이렇게 얇게 해도 됩니다. 했는데 꽈락이 나. 그러면 이거 갖고 안 되겠고 그럼 다시 처음부터 오긴 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아무튼 조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뭔가 더 빨리 붙고 1차보다 여러분들은 또 간평사도 노무사만큼은 아니지만 2차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2차 생각하고 이제 막 병행하다가 1차를 얕보는 건 아닌데 너무 뒤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요 커리에는 맞춰야 돼. 우리 학원 커리에 맞춰서 객관식 해가지고 12월 달까지는 객관식 강의가 이렇게 딱 끝나야지. 그때 뭐 1월 달에 뭐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지. 뭐 이렇게 뭐 옛날엔 보니까 학원에서도 커리도 작은 데다가 막 1월 중순, 1월 말에 막 이렇게 커리가 끝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불가능이거든. 그러다가 뭐 2월 달에 뭐 1일 특강 하면 그때 많이 왔어요. 제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하루 특강 이거 했거든요. 1일 특강 아침 9시부터 뭐한 10시까지 그 뒤로 막 많이 왔어요. 몰라요. 저는 처음에 많이 왔는지 몰랐는데 학원 여기 팀장님께서 와 되게 많이 왔네. 그래서 예? 한 60명인가 왔어. 그래서 많이 온 거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역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안 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그때 막 왔는데 질문들을 하시잖아. 이제 시험이 한 보름 남았으니까. 근데 질문하는데 이런 걸 물어봐. 뭐 기울기가 어쩌고 암기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설명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이 기본 베이스가 없는데 그 저도 뭐아예 그래요 암기하세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는 늦었거든. 근데 그런 정도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공무원 시험은 괜찮아. 공무원 시험은 제가 공무원 기출 문제 그 이번에 서울시랑 지방직 했는데 한두 문제 빼놓고는요. 단순 암기로 해도 그냥 답이 탁탁탁 보여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안 그렇다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 한 4개, 3개 뽑히는 거, 그런 문제들만 40문제 깔아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고 보신, 예, 한때는 좀 쉬웠을 때가 있었어요. 간평사 시험이. 근데 다시 또 슬슬 뭐 만만치 않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계산 문제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012 이렇게 찾으셔서, 그 다음 반복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좀더덜 헷갈립니다. 그러다가, 1월 달쯤 갔는데도, 근데도 갑자기 이해가 안 돼. 그때는 닥치고 암기하시고요. 근데 안 나오길 바라는 게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요. 이거 이해되시잖아. 소비자한테 싸게 팔고요. 대신 소비자도 이득이야. 생산자도 이득이야. 그럼 누가 손해 봅니까?
다 회피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막 이렇게. 다 이득이야? 소비자, 생산자. 누가 이득이에요? 손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아, 정부가 손해지. 그럼 정부가 우선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보조금의 크기예요. 정부가 단위당 이렇게 100원의 보조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100개가 팔리고 있었는데 150개로 늘었다고 합시다. 그럼 150개 단위당 100원씩 보조금을 주게 되면 얼마씩 돈이 필요해요? 150 곱하기 100. 단위당 이거니까 정부의 보조금 크기가, 예, 이거 한번 빚금 잘 보세요. 이게 정부의 보조금의 크기라니까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만큼. 이렇게요. 빨간 색깔만큼. 그래서 이 빨간 색깔이 정부에 필요한 보조금의 크기예요. 보조금의 크기. 이 보조금이 뭐라고요? 예, 정부에 음해주세요. 들어오려는 세금이 그만큼 오히려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부가 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피해, 손해,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비자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비자가 여기 보시면 원래 이만큼이었거든.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걸 알든 모르든 소비자는 관심 없고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싸졌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격이 단위당 이만큼 싸졌고 소비자들은 이만큼 거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잉여가 얼마나 증가하냐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색깔로 잘 머릿속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파란 색깔만큼이 소비자 잉여의 증가 크기예요. 소비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는요. 우리가 이제 밑에 그림을 안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생산자 잉여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생산자 잉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져요. 이걸 색깔을 빗금치려면 애매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받은 거와 가격에서 원래는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이전 그냥 변화 전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얼마나 증가합니까? 하면 이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요만큼 증가하네요.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 증가예요. 네, 거기 보시면 뭐 ABCD로 해놨나요? 네, 그냥 대략 해놨네요. A만큼이 생산자 잉여 증가 플러스 그리고 거기 B만큼이 B가 이 파란 색깔 면적입니다. B만큼이 소비자 잉여 증가. 근데 정부의 보조금 지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은 빨간 색깔만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빨간 삼각형 있죠, 이만큼. 이게 바로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거는 조세보다는 또 보조금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이 보조금만 띠기득하면 헷갈리니까 조세 파트를 잘 해놓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깔고 간 다음에 이 보조금을 더 플러스 알파로 더 하시는 게 좋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점핑 첫 번째 볼게요. 보조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 보시면은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한테 부과하던 소비자한테 부과하던 소비자한테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야. 정부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게 되면 정부가 단위당 구입할 때마다 100원의 보조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아이스크림 먹는데 소득이 증가한 거잖아. 윌링니스 투 페이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고 해서 똑같이 0, 2 하고 여기 1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것만 잘 보세요. 그리고 점핑 두 번째. 자, 보조금 지급을 했더니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지불하는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수치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0, 1, 2. 1이 소비자 가격이고 2가 생산자 수치 가격입니다.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보조금을 주니까 막 거래량 증가하는 거죠. 정부의 정부 지출, 재정 지출하고 똑같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는 증가, 생산자 잉여는 어이구 죄송해요. 증가인데. 왜 안 바꿔졌네? 바꾸는데. 생산자 잉여도 증가해요. 죄송합니다. 오타 좀 바꿔 주세요. 생산자 잉여도 증가. 정부의 잉여는 감소. 근데 어느 게 더 크다? 그렇죠. 정부의 잉여 감소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총 잉여는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잘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수요 공급과 관련해서 돼 있고요. 우리 1번 문제로 나올 때는 이 조세 부과라든가 탄력성이라든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시험에 1번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꼭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